자, 일단 이제 직선의 스플라인 하나 그릴게요. 여기 이제 펜툴 눌러서요. 펜툴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베지어 아니고 리니어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냥 뭐 퍼스펙티브 창에서 클릭하고 네, 요쯤에다 클릭해줘서 일단 직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무브 툴 단축키 E 눌러서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에 헤어 오브젝트 가시면은 거기에 패더 오브젝트가 있어요. 패더 오브젝트 적용하시면은 네, 일단은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예, 지금 안 보이죠? 적용이 됐나요? 요, 다시 딜리트 할게요. 요,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고, 예, 헤어 오브젝트에, 패더 오브젝트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패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여기 오브젝트 탭에서, 여러 속성들을 주게 되겠고요. 이걸 이제 종속을 해야 되죠. 스플라인을 패더 오브젝트 하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일단 깃털이 나오게 되고요. 좀 크게 볼게요. 여기 선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참빛 알죠? 참빛. 참빛처럼 이렇게 쭉 보여지는 상태고요. 패더를 선택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스페이싱 있는데 픽스트, 뭐 어댑티브 일단은 픽스트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붙는 속성이고 start end 뭐 이렇게 쭉 있죠. 요거는 start 영역, end 영역가 되겠고요. displace에서 또 top 올려주시면은 이제 커브 이거는 약간 곡선으로 했을 때 변형을 주는 거고 rotation은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쉐이프가 있어요. 쉐이프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떤 곡선으로 변형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약간 깃털처럼 둥근 형태가 되려면은 여기서 포인트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 오른쪽이 끝부분이죠? 네. 이렇게. 요게 지금 아래 위, 예. 예,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그래프로 길이를 설정하는데요. 예, 그 포인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포인트 타입이 있어요. 포인트 타입에 가시면은 소프트 하시면 이렇게 앵커가 나와요. 탄젠트 앵커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한 형태로 변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이쪽은 올려주고 깃털이 끝으로 가면서 좀 가늘어져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깃털 형태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타입 소프트,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있고, 또, 프리셋이 있어서, 프리셋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세팅을 또 바꿔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도,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올리면은 반대로 되죠?
오른쪽 클릭해서 포인트 타입의 소프트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그림이 아래 위를 대칭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위 가운데가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깃털 형태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플라인 프리셋은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뭐 곡선, 직선의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 뭐 이지인, 이지아웃, 애프터 이펙트처럼 예, 그런 곡선으로 또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일단 렌더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커브라고 돼 있죠? 커브. 이거는 휘어지는 정도.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깃털이 옆으로 이렇게 90도로 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약간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더 자연스럽죠? 0.8 정도로 올려주시면은, 네, 이렇게. 방향이 이제 위쪽을 향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야 좀더 자연스럽겠고요. 자, 디자인 부분은 형태를 잡아주는 거고요. 이제 옵젝트에서는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이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요 머터리얼이 있어요. 좌측 아래 헤어 머터리얼 더블 클릭하시면은 머터리얼의 옵션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하고는 색깔이 있는데 요 컬러는 네, 색연필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은 바꿔주실 수 있고요. 색을 좀 멋있는 색으로 할까요? 뭐 주황색으로 바꾸고 이쪽은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깃털의 색을 네. 바꿔볼 수가 있고요. 컬러풀하게. 컬러에서는 이제 색상을 다루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스페큘러는 광에 대한 설정이고 띡네스가 있어요. 여기 두께 루트하고 팁이 있죠. 띡네스 루트에서 올려주시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좀 두꺼워져요. 2로 해주면은 좀 두껍게 보이죠. 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깃털이 되게 두꺼워지죠. 네, 바리에이션을 주시면은 두께가 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얼키설키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별로 썩 다양성을 주면 이쁘진 않네요. 그래서 루트 1.2 정도 해주면 약간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요 커브를 통해서 또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면은 점진적으로 두께가 변화가 되겠고요. 이것도 오른쪽 클릭해서 포인트 타입의 소프트 하면은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또 두께가 어떻게 되나요? 가늘다가 두껍다가 또 가늘다가 뭐 이렇게 되죠? 두께에 대한 변화도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왼쪽이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가늘어지는 형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께라든가 뭐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길이의 다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고요. 뭐 꼬불꼬불하게 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동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설정들을 할수 있도록 그런 옵션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머터리얼 에디터에서는 그런 색상이나 두께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고요. 다시 패드 오브젝트 보시면은 선택하고 오브젝트. 자, 뭐 깃털의 간격 뭐 설정하겠다 그러면 여기 발브 스페이싱 요거를 올려주시면은 깃털 간격이 약간 좀 띄엄띄엄 간격이 좀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 발브 랭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길이를 또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고, 바리에이션을 통해서 또 다양성을 줄수 있어요. 간격도 약간 다양하게 뭐 0.2 정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길이도 약간 이렇게 불규칙하게 또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로테이션은 이제 회전이야. 회전하는 속성이고. 또 바리에이션은 또 다양하게 회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브는 이제 꺾어지는 정도. 이 꺾어지는 정도가 이제 또 다양해질 수 있는데, 세그먼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절이 있거든요. 세그먼트 개수가 꺾어지는 그 관절의 세그먼트 개수는 위에서 세그먼트에서 결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동물의 새의 깃털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진을 참고로 하면서 유사하게 형태를 또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